리플 지지자이자 디지털 화폐 변호사인 존 디트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인 마이크 로스트 레티지, 인코퍼레이티드의 마이크 세일러 회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만이 합법적인 디지털 통화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디트는 미국 SEC 가 다른 암호화폐들이 증권임을 사례별로 증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일러의 입장이 틀렸어요. 그는 XRP와 같은 일부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가장 저명한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존 디트는 미국 SEC 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통화를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비트코인 넥시스에 대한 마이클 세일러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디트는 SEC 가 이를 사례별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믿으며 세일러의 뛰어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술은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트는 디지털 자산 지지자이며 수년간 진행 중인 SEC 사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넥시스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고 다른 디지털 통화의 잠재력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하려는 가장 두드러진 시도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는 오늘날 비트코인이 .ok 임계각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보합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개발자들은 레이어 1 블록체인 컴플렉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프로토콜과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바이낸스 USD를 일시 중단한 것은 가장 최근의 암호화폐 관련 뉴스 중 하나입니다. 대피 거대 기업인 메이커 다우 가코젠트 뱅크에 1억 달러 대출을 거부한 것도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글은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유익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성능부터 중국과 레이어 1 블록체인 컴플렉스 간의 복잡한 관계, 다양한 중국 토큰의 성장, 분산형 거래소 이성과 메이커다오 대출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업계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 시장의 유동성 상태는 지난 3개월 동안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 시장 깊이는 10월 이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펀드는 관련 슬리피지 금액으로 인해 참여가 줄었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져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변동성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의 헤징 활동으로 인해 낮은 유동성과 높은 변동성은 현물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감소는 11월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의 폭락에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유동성 공급자들은 위험을 줄이고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 시장의 현재 유동성 상태와 그것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로 인해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장 조성자들이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엘러미더 리서치와 FTX의 붕괴가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시장 조성자들이 활동을 축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암호화폐 시장이 2020년 말부터 고성장 기술 주식에 맞춰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주식시장 랠리가 황소 덮치며 3월은 주식시장 붕괴를 일으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지금까지의 2023년 시장 성과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입니다. 이 글은 지난 두 달 동안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최근의 주식시장 랠리가 황소 덫이 될 수 있으며 3월 증시 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약세장이 종종 분기별 실적 시즌 사이에 잠시 멈춘 후 더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과거 데이터를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암호화폐 시장이 2020년 말부터 고성장 기술 주식에 맞춰 거래되고 있으며 2023년의 시장 실적에 대해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퀴티 토큰은 화요일 바이낸스 이노베이션 존에 상장된 후 35%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은 382% 급증했으며 현재 10개월 최고치인 $1.8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팍소스가 중앙집중식 달러 고정 암호화폐 버스트 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토큰은 이달 초 45% 상승했습니다. 리퀴티는 러스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총 가치는 5억 9,600만 달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이노베이션 존은 변동성과 위험이 높은 신규 토큰 거래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대출 업체인 리퀴티의 고유 토큰인 LQTY 토큰이 최근 가치 급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이낸스 이노베이션 존에 상장한 후 토큰은 35% 상승했으며 10개월 최고가인 $1.82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목록에는 비트코인 및 테더, 거래쌍과 USDT 파생상품 쌍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토큰의 가치 상승은 뉴욕주 금융서비스부가 팍소스에게 중앙집중식 달러 고정 암호화폐 버스터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리퀴티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로 이더를 입금하는 사용자에게 러스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프로토콜의 총 가치는 5억 9,6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바이낸스의 이노베이션 존은 사용자가 다른 토큰보다 변동성과 위험이 높은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임스 오베르는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훔치려 할 때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인 암밑줄 볼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금을 더 안전한 지갑으로 전환하여 도난을 방지합니다.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블록체인의 변경인 소프트 포크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레미 루빈이 제안한 챗 템플럿 베리파이와 유사합니다. 암 밑줄 볼트의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5번은 2021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인 스피디 트라이얼을 선호하는 활성화 방법으로 추천했습니다. 이 글은 비트코인 개발자 제임스 오베른이 제안한 금고라는 기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훔쳐 더 안전한 지갑으로 자금을 전환하려 할 때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개발자 제레미 루빈이 비트코인 개선 제안 119에 따라 체크 템플릿 검증을 제안했기 때문에 오베른의 제안은 처음이 아닙니다. 두 제안의 주요 차이점은 5번은 금고에 특화된 도구인 반면 CTV 등보다 일반적인 도구라는 점입니다. 최근 루빈이 비트코인 개발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활성화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기 때문에 암밑줄 볼트의 운명은 불분명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들은 스피디 트라이얼 활성화 프로세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피디 트라이얼 활성화 프로세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채굴자의 인계값에 도달하는데 3개월의 기간을 할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암 밑줄 볼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